자, 오늘 이슈파워는 하나금융투자의 유념인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유념인 팀장과 어떤 이슈들을 다뤄볼지 두 가지 이슈를 준비를 해오셨는데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부가 소형 모듈 원전 개발 예비 타당성 신청을 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 정부에서도 최근에 대대적으로 원전 개발 계획을 검토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뭐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도 많지만 다시 원전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과연 여기에서 어떤 전략을 투자 전략을 우리가 세워야 할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이 원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전에 관련해서 다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탈원전 정책을 펼치다가 원전 관련주들이 정말 좋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친환경으로만 다 대체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탈탄소랑 탈원전이 같이 좀 공존하기에는 힘든 현실이 좀 반영이 된 게 그렇죠.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불가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네. 예, 특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서도 네. 지금 영국 정부가 지금 이제 그 방산 업체죠 롤스로이스의 어떤 소형 원자로 신규 건설 사업을 좀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면에는 지금 보리스 지금 존슨 총리의 어떤 강력한 지금 원전 확대 의지가 좀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원전 확대 관련돼서 지금 이 컨소시엄을 좀 지원을 하게 된다면 지금 16개 지금 소형 원전이 지금 건설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2050년까지 4만 개 일자리를 또 만들어낼 수 있는 좀 사회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넷제로 달성을 위해서 지금 미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탈탄소 부분도 충분히 중요하지만 신재생 에너지가 아직까지는 그만큼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원전의 비중을 좀 확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뭐 이게 좀 필수적이 아닌가라는 좀 공감대가 세계적으로 형성이 돼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제 원전에 관련된 좀 정책이 좀 초반에는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좀 비난도 많이 있었고요. 또 이제 세계적 공감대가 다시 형성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원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봐야 되지 않냐라는 좀 기류가 다시 한번 형성이 되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그 예타를 신청을 했죠. 지금 한국 수력 원자력이 지금 SMR 기술 개발에 관련돼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좀 신청을 했는데요. 네. 결국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원전 그 관련된 소형 원자력 관련돼서 좀 기술력을 계속 확보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그 SMR이죠. 이게 결국 탄소 중립에 있어서 결국은 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예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뭐 탄소 배출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없어요. 그 소형 원자력 같은 경우 탄소 배출도 거의 없는 상황이고 지금 그린 수소 생산에도 좀 활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원전에 관련돼서 대부분 좀 안 좋은 좀 선입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좀 같이 가는 어떤 그런 모양새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도 그렇고 친환경 에너지 개발 뭐 수소, 풍력, 뭐 태양광 열심히는 하고는 있는데 지금 당장 이걸 다 대체해버릴 수가 없다는 것에는 이제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친환경은 좀 개발을 해나가면서 지금 현재 필요한 에너지는 뭐 중국도 그렇고 유럽에도 지금 막 에너지 전력난 이런 에너지난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어쨌든 원전을 사용하는 것이 좀 다시 확산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뭐 최근에 뭐 국제유가나 사실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이런 것과 좀 맞물려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에너지 약간 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지금 중국에서 뭐 헝다그룹 관련된 이슈는 뭐 사실은 추석 전으로 계속 나왔습니다만 이제는 중국의 전력난이 헝다 이슈보다 더 급한 게 아니냐, 네. 더 심각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석탄의 비율을 많이 줄이고 지금 청정 에너지 쪽으로 지금 에너지원을 찾다 보니까 사실 이제 중국이 생산이자 소비를 상당히 많이 하는 나라인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올해 안에 어떻게 보면 전력난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또 이제
영국이라든지 미국 같은 이제 선진국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에너지 어떤 쇼티지 부분이 상당히 큰 이슈가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소형 원자로 부분 관련돼서 계속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뭐 민간에서도 상당히 지금 이런 부분에 신경 쓰고 있는 회사가 바로 있습니다. 바로 이제 두산이라는 회사가 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일단 뭐 두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미국 엑스 에너지와 이제 그 고온가스로 지금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를 제작 설계 용역하는 계약까지 맺었습니다. 이제 뭐 두산 중공업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모든 기업들이 이제 에너지 관련된 친환경 관련된 부분으로 포트폴리오를 되게 확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두산 중공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이 탈원전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주가가 좀 많이 흔들렸고요. 또 이러다 보니까 좀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화하는 뭐 그런 좀 정책을 좀 펼쳤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수소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지금 그 포트폴리오를 다시 펼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또 이제 정부가 이제 원전에 대한 부분을 좀 어느 정도 검토를 하겠다는 기류가 좀 변경이 되면서 네. 사실은 이제 두산중공업이 원래 이제 그 원전 쪽으로 상당히 강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최근에 다시 한번 좀 수급이 들어오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원전 관련된 부분을 해서 모멘텀을 받으면서 6월 중순에 상당히 많이 올랐었습니다만 지금 그때에 비해서 가격 조정을 상당히 많고 지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최근에 연기금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점을 그렇군요.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 소형 원자로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두산그룹 자체에서도 지금 친환경 관련된 부분을 상당히 밀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동사 같은 경우는 수소 터빈 관련된 부분도 지금 상당히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에 따라서 좀 모멘텀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다양하기 때문에 좀 원자로 관련된 부분 중에서도 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친환경과도 좀 엮여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관련주를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원전과 관련해서 소형 모듈 원전을 다시 좀 개발하겠다라는 영국 쪽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다시 원전을 좀 확산할 수 있는, 확대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두산중공업을 좀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원전뿐만 아니라 수소나 친환경 테마에도 함께 좀 엮여있는 상황이니까 두산중공업의 앞으로의 흐름 어떨지 한번 윤여민 팀장의 이야기를 잘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